오늘만큼은 또 이렇게 아주 맑은 날에 기운이 좋은 날에 이렇게 폐막식을 하게 되어서 그리고 거기에 호레슬레가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 여기에 더 기쁜 일은 우리 멤버인 강영호님께서 이번 이순신 장군님의 영화인 노량에서 같이 콜라보한 곡을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들려드립니다. 맞습니다. 콘서트에서는 올린 적이 있지만 이제 공식적인 행사석에서는 맞습니다. 이렇게 야외에서 처음 들려드리는데 굉장히 떨립니다. 또 하필 예. 또 이순신 장군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분이신 네. 이순신 장군님의 탄신일에 예. 제가 이 해모라는 곡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. 아니 이 곡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죠? 이제 영화랑 각종 서적을 보면서 네. 이 영감을 계속 살렸어요. 그리고 한산과 뭐 명량 예. 보고 그리고 이제 아, 이 곡을 이순신 장군님의 곡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각종 서적과 다큐멘터리 등 그런 것들 싹 다 봤었죠.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가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너무나 떨리는 순간입니다.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곡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그러면 우리 큰 함성과 큰 박수 소리로 다음 무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영호의 해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이야.